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걸어뒀던 빗장을 푸는 조짐이 감지되자 오늘자 강세 업종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섹터별 흐름부터 짚어봐 주시죠. 예,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관련 논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미 마이너스로 전환한 등 방역 정책에 따른 내수 부진에 있어 성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더 완화된 그런 방역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해외 최종 수요 비중 중 중국이 상당한 부분은 차지하는 만큼 뭐 중국 관련된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중국 방역 완화 기조가 된다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호재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국 테마 중에는 뭐 항공, 뭐 화장품, 음식료, 유통, 호텔, 뭐 여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수는 하락하는데 무거운 종목임에도 뭐 항공주들 경우 금일 뭐 3%대 이상 오르는 모습 보이고요. 그 외에도 화장품, 뭐 한국 콜마나 한국 화장품 등 화장품 관련주들도 뭐 5%대 이상 이런 오르는 모습들. 또 여행 관련주도 그동안 급격한 하락세가 나오다가 올해 말부터 조금씩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 외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뭐 호텔, 레저 이런 업종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이자 뭐 내수 관련주들인데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주가에 대한 좀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이라 볼 수 있고 뭐 전체적인 리오프닝 주 현재 하단에서 상승하는 흐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가시화 속에서 오늘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호재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LCC를 비롯해서요. 주요 항공주가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노선이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실적 개선으로 주가 추가 상승을 좀 본격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주목할 만한 종목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항공주들 역시 그런 방역조치 완화 소식에 뭐 일제히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뭐 베이징, 텐진, 충징, 뭐 상하이 등 4대 직할시 외에도 뭐 대부분 도시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폐지하는 등 방역을 속속 완화하고 있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중국에 대한 완화 조치가 풀리면 당연히 가장 이제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 이제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수혜라 볼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 한진칼 등 전반적인 좀 종목들 금일 뭐 일제히 상승 중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는 전달 대비 27% 정도 늘었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로만 국한해 보면은 뭐 급증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좀 주춤했던 항공 노선들이 향후 중국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서 항공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저엔화인데 저엔화 등의 힘입어서 좀 일본 여행 수요도 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공주 상승세에 한몫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제선 운송 실적은 전년 대비 한 45% 이상 크게 증가했고요. 뭐 증가 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그런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어떤 화물 운임 매출의 감소는 좀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항공주의 내년 영업이 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공주도 워낙 뭐 악재가 낄 만큼 끼고 바닥에서 현재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현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세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좀 여기서 주목해 볼 종목은 화물보다는 아무래도 여객 위주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좀 제주항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소형 항공사들이 비록 뭐 국제선 수요 증가에도 영업 손실을 막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뭐 적자폭은 지난해 대비도 감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보다는 여객 비중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포트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완화 소식 속에서 항공주들도 오늘 특히나 좀 상승세 두드러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고요. 또 상승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여객 위주의 매출 비중이 높은 제주항공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가능성 속에서 면세점 관련주에도 지금 온기가 미친 모습입니다. 중국의 큰 손이 담당하는 만큼 또 기대가 컸었는데 다만 그만 높은 관심을 받아왔던 호텔 신라는 오늘자 좀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주 내에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방역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뭐 수요 활성화 기대감에 면세업 관련 역시 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소비재 관련 종목이 좀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로 인해서 뭐 소비 경기 악화 우려 완화와 또 하반기 해외 여행 허용 가능성 등을 보여 당분간은 좀 면세점 관련주들 뭐 좀 긍정적인 모습 보일 거라고 좀 예상됩니다. 그 면세 사업자들 중 뭐 호텔 신라 빠질 수가 없는데 금일 소폭 하락은 하락이기보다는 좀 무거운 종목 치고 연속 5거래일 이상 큰 폭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보이고요. 호텔 신라의 경우 경쟁사들은 손익 방어를 뭐 우선한 반면에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좀 점유율 확대 전략을 써왔는데 위기 속에서도 비용 확대를 하면서 좀 점유율 확대를 더 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 비용,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및 중국 봉쇄로 뭐 면세 영업이익률이 좀 손익분기점 내외에서 이렇게 하락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 수요 개선과 다각화된 사업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도 앞으로 좀 개선될 거로 보여집니다. 즉, 이런 어떤 차별은 코로나 봉쇄 속에서도 뭐 무조건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긴축 경영만 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좀 대비했느냐 이런 것들이 내년도 주가에 좀 차별화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발 훈풍 속에서 면세점주도 오늘 진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호텔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5거래일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물량 소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쟁사들 대비 이 점유율 확대를 또 전략으로 꾀한 점을 미뤄봤을 때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 주 하면 또 화장품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건데요. 중국 내에 이 애국 소비 열풍에도 불구하고 K-뷰티 특히나 프리미엄 라인이 또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살펴보면 청담 글로벌이 유동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청담 글로벌 추가 상승의 또 가능성과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섹터인 만큼 중국 방역 완화의 큰 뭐 호재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등 다른 화장품 관련주도 나란히 상승 탄력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좀 논의해서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적으로도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호재인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화장품 전문 유통 업체인데 글로벌 그런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어떤 플랫폼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그만큼 대표적인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라 할 수 있고요.
또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어 청담 글로벌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담 글로벌이 올해 상장하고 나서 지수 하락기와 여러 외부적 악재들이 겹치면서 다소 박스권에서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상승 탄력이 존재한다고 생각되고요. 이외에 화장품 관련주도 현 주가에서는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금 외국 소비 열풍에도 불구하고 K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프리미엄 라인의 인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담 글로벌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밝혀주셨네요. 산테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남은 2022년 증시, 이제는 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힘을 쏟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발 훈풍 속에서 주목해볼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굉장히 많죠. 크게는 항공이라든가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식료 업종, 여행, 화장품 등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를 중국 소비주가 뭐 견인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중국 봉쇄 완화로 인한 어떤 교류 증대로 악재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그리고 지수 하락에 대한 지나친 과단학폭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좀 현 시점에선 과하게 눌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들도 그렇고 여행주, 화장품주 등 현 시점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상승 기류를 좀 전반적으로 좀 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뭐 탑픽 종목은 위에 언급드린 청담 글로벌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화장품 전문 유통 업체로 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뭐 1차 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직접적인 중국 관련 유통 업체인 만큼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표적인 그런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 침체기에서도 꾸준한 흑자 실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성장 그 최근에 이제 상장했죠. 상장 이후에 뭐 상장은 올해 6월에 했는데 성장성과 수급이 받쳐주지만 뭐 전체적인 지수 하락기의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하고 좀 과하게 정체된 종목인 만큼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전고점 이상 달성 가능하다고 보여지기에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